출가하면 재밌어요. 제가 최근에 BBS 라디오에 제가 출가 관련해서 한게 있거든요. 라디오 방송이랑 인터뷰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저는 이제 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출가에 대해서 정의를 할때 항상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출가는 인생의 리셋이며 리스타트이다. 우리가 지난 이제 업을 배울 텐데 지난 세월 쌓여서 해왔던 업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게 제가 거사님들 계신데 직업 바꿀 때 진짜 인생을 바꾸는 것만큼 고민하지 않습니까? 직업 하나 바꾸는데도 그렇게 고민하고 힘든데 삶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상 살면서 삶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뭐 이민 가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건데 출가는 그 기회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리스타트를 얘기해 줍니다. 내가 뭘 했던 간에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스님들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뭐 했는지, 뭘 잘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출간 시점부터 수행하고 바꿔나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리스타트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리셋했을 때 비로소 리스타트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면 출가가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심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하심이 바로 리셋이죠. 내가 지난 시절 왕년에 뭐였는데, 그건 왕년회죠, 그죠? 출가에 왕년회가 왜 필요해요? 그냥 지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가는 오늘이 제일 젊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면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었어. 하루 늙으면 오늘 출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미치야. 출가는 무조건 빨리 해야 돼요. 저희 지금 해인사에는 그래서 17살 된두 분, 스님이 두분 계세요. 엄청 귀여운데 제가 일찌감치 데리고 와갖고, 사미 스님. 예? 하긴 여기서 검정고시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안 보내려고 하신 거 제가 직접 다 찾아가서 제가 이제 사람 데려오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월정사에도 행자님 한명 있어서 제가 조만간 해인사로 데려올 건데, 맞습니다. 보성 스님이라고. 처음 데려올 때 16살이었었어. 이제 은사 스님이 학교 이제 보내는 거 키우려고 데리고 있던 걸 제가 직접 가서 해인사에 저 믿고 보내주시면 검정고시로 정문교육 다 마치고 대학이며 군대까지 다 해결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주십시오. 빨리 와서 승가에서 함께 살아야 스님답게 성장하지. 그냥 토굴에서 은사 스님이랑 사는 것도 좋지만 큰 사찰에서 함께 살아야 승려다움이 더 갖춰지는 겁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내가 뭔가를 할때 이기심을 갖고 하는 건 아닌가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또 신도님들을 또 대하는 모습도 생기지. 그냥 나만 생기고 나만 챙기려고 한다면 욕심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욕심이 붙는다고. 스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내려와서 잘 지금 교육시키고 있죠. 언제든지 생각나면 와요. 제가 그래도 출가시킨 친구들이 한 지금 6명 정도? 해인사에 지금 2명 더 있고. 조계사 청년회였던 친구를 제가 작년에 출가시켜서 해인사에 지금 데리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다일주일 따라 다니려고요. 좋죠, 그럼. 해도 되죠. 마치고 해도 되고, 검정고시로 해도 되고. 같이 하래요. 그럼, 같이 하면 돼요. 그럼, 전혀 문제 될거 없어요. 월정사 스님들도 해인사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또. 다 친하고 향산 스님, 해명 스님, 해성 스님 다 저희랑 함께 사시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승가에서 같이 지내면 되죠. 자, 어찌됐건 그것보다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불교에는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다르마라고 불리는 또는 남마라고도 불리는 법이 있어서 법을 하나로 정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수로서의 법이 있고 또 가르침으로서의 법이 있고 명칭으로서의 법이 있죠. 근데 그냥 불교에서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입니다. 그 법에 의해 부처님이 깨달으셨고 그 법을 표현해내는 게 불법승 삼보의 법인 거죠. 수트라에 담겨져 있는. 부처님은 뭘로 깨치셨을까요? 오, 정확합니다. 너무 잘하는데. 자, 이 조용함이 한 10초 정도 이어져야 되는데 찡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건 설법이고 부처님이 깨치신 거는 명확하게 딱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죠? 깨달은 거잖아요. 부처님은 만드시지 않아서 창조하지 않고 그게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이 있어서 창발론이라고 해서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창조하죠.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살면서 많이 깨달으시죠? 아, 김치 담글 때 천인염을 안 쓰면 안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깨치잖아. 아, 운전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이렇게 벌금을 엄청 많이 내는구나. 왜 그렇지? 그것도 깨달아. 아, 이거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하잖아. 그건 뭔가요? 이전에 있었던 무언가를 내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법칙을 아신 분입니다.
이 법칙은 부처님 이전에도 있었고 부처님도 아셨고 부처님이 안 계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며 모든 어떠한 우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단 한 가지 바로 인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돼서 다음을 끌어오는 그래서 내 삶이 계속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게끔 쭉 끌어가는 게 바로 인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과를 표현하는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이게 율장이라고 하는 마하바까에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순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사라지면 저도 사라지고 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곳에서 같이 만나고 그 인연인 겁니다. 지금 이 눈앞에 인연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귤이 있어서 귤을 먹는 것이고, 귤이 없었으면 귤을 안 먹는 거고,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또 오는 거고, 이 인연이 돼서 다음 인연을 갖고 오는 거죠. 청법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법을 설하라 할 때,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그게 다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법을 설하다, 법을 청하다 할때그 법을 청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인연이 법을 듣는 인연이 될 것이고, 그 순간이 내 삶에 미세한 변화를 줄 거기 때문입니다. 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주 미세한 변화입니다. 확 바뀌지 않아요? 확 바뀌는 건 로또죠? 로또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불교 신자들은 더안 돼. 더안 돼, 더안 돼. 왜냐면 수호 신장들이 하나씩 붙어서 수호 신장들이 주지 않아. 왜? 그렇게 확 바꿔버리면 사람 큰일 나거든. 큰일 나, 큰일 나. 스님들 중에 가끔씩 로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승가 교육할 때 이제 학법 얘기하는데 백날 사도 안 된다고. 내가 출가가 20년째고 그래도 한국과 태국과 일본에서 이제 유학생을 태국에서도 제가 한 11개월 살았는데 유학을 한 동안 로또 1등 된 스님을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대신 비법을 알려줘. 로또 1등이 될수 있는 진짜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로또가 5천 원인가 한다더라고요. 이한 장에 매주 사잖아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 5천 원어치 꽃을 사서 불단에 매일같이 두는 거야. 매일같이도 그러면 그 절을 주지 스님이 보시고 한 20년 뒤쯤 이 스님을 평가해서 얘는 진짜 됨됨이가 다르다. 내가 봤는데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꽃을 올렸다. 얘야말로 다음 주지다. 로또 맞는 거죠? 혹시라도 출가하면 꼭 그렇게 해요. 제일 정확하죠? 예, 네, 제일 정확해. 근데 여러분들도 로또를 맞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로또는 뭐죠? 소원이죠? 소원 성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축원 올리시지 않습니까? 축원을 어떻게 올려요? 계속 서서 올리잖아요. 가족 화목하고 여러 가지 뭐 또는 자식들 뭐좀 결혼 또는 수능 취직 다양하게 올리잖아요. 또 사업 번창 다양하게 올리죠.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불교의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기도해서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무조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인사의 산 기도를 올라갑니다. 해인사의 마애불이 있어서 제가 지금 3년째, 올해로 이제 3년 기도가 회향인데 꼭 얘기해요. 회향할 때까지 무조건 오시라고. 중간에 포기해서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나한테 와서 컴플레인을 걸지 마시고 끝까지 오면 무조건 소원된다. 소원 다 이루어지.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소원을 이루었어요, 실제로. 진짜로 스님 말하는 대로 할 때까지 하니까 되네요. 예. 네. 장부에만 무조건 됩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럼요. 하면은 다음에 무조건 장부에만 윤회도 똑같아요. 윤회는 업을 쌓아서 윤회하는 거예요. 법은 윤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법은 업장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하는데 장부에만으로 해서 한번더 윤회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시면 업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럼요. 계속 하시면 돼요. 그게 계속 층층이 쌓여서 그게 나중에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서원이 있어야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 달에 미국 여행을 갈 거야. 라는 마음만 계속 갖고 있어. 그럼 계속 갖고만 있어. 그럼 갑니까? 안 가요. 가기 위한 뭔가 행동을 계속해야 되죠. 그게 우리에게 기도면서 원력이며 수행이에요. 그게 쌓이다 보면 그렇게 미국을 가는 겁니다. 그럼요, 무조건 되죠. 또 하나 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극락왕생 있잖아요. 아, 극락 나중에 법문을 좀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할 텐데 제가 산스크리트 극락 이게 무량수경 최초 버전의 번역을 일본에서 했었는데 극락에는 저는 극락왕생을 꿈꾸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열반해 드릴 건데 극락은 남자밖에 없습니다.
극락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승신이라 해서 가장 뛰어난 몸을 갖는데, 인도에서 추구하는 가장 뛰어난 몸은 무조건 바라문입니다. 아리아인입니다. 아리아인. 아리아인의 몸을 가장 높게 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샤나 수드라는 당시의 토착민인 드라비다인이어서 피부가 까맣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인의 얼굴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바라문을 실제로 인도 가서 볼 일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밖으로 안 나와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피부가 하얗고 키가 엄청 크고 머리가 금발이에요. 그리고 눈이 굉장히 파랗고 인도, 그러니까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독일인의 뭐. 그 히틀러가 세계전쟁을 할 때 이 게르만 민족을 세뇌시켰을 때 가장 표현했던 게 순수 아리아 혈통인 이 게르만 민족이 유대인에 의해서 피가 더러워졌다. 그들을 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홀로코스트나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가장 하는 게 혈통을 건드리는 거니까. 그 아리아인에 대한. 그래서 어찌됐건 그 아리아인의 모습이 극락에 사시는 모든 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극락왕생하면 장부의 몸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극락은 원래는 아들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극락은 원래 영생을 누리는 데가 아닙니다. 아, 내려오진 않아요.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 극락에 계신 부처님의 이름이 뭐죠?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정확하네. 아, 출발. 지금 5급 승마고시 봐도 되겠어. 좀더 산스크리트로 말씀드리면, 아미타 유스, 아미타 바. 두 개가 있어요. 아미타유스가 무량광, 아미타바가 무량수입니다. 최초의 부처의 이름은 아미타유스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무량광. 극락은 일종의 터미널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행기 갈아타는 데입니다. 그 땅에 가서 내가 아직 가르침이 부족해서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을 입어서 더 빨리 수행을 닦고 가르침을 배워서 재빠르게 열반에 드는 곳이에요. 영원한 소멸을 이루는 곳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걸 꿈꾸지 않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싸울 때 죽고 싶냐라고 하잖아. 죽고 싶냐라고 하잖아. 우리나라는 무조건 죽고 싶냐. 좀 아주 극단적이야.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지옥이랑 축생이에요. 그래서 일본 욕 중에 치크쇼라고 있는데 그게 축생이라는 뜻이에요. 축생으로 태어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욕입니다, 일본은. 우리는 근데 더 심해. 죽고 싶, 윤회시켜버려. 어찌됐건. 그런 것들로 더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무량수불이 바뀌어서 무량수로 마침내 마미타바 영생을 누리는 곳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어요. 생각해봐요. 이 극락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칠중남항으로 돼 있어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원래 태초의 극락도 네모냈어. 근데 동그래졌죠. 우주관에 동그란 우주가 태어난 건 얼마 안 돼요.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아비달마 구사론의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세모네. 네, 약간 비슷하게 세모네. 왜냐하면 인도가 그렇게 생겼거든. 그리고 우주의 하늘은 기다랗게 사다리꼴로 돼 있죠. 그게 수미산이잖아요. 인류가 동그란 우주를 생각한 건 얼마 안 돼요. 네모 반듯한 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우린 네모 반듯한 거를 살잖아요. 집 세모난 집 사세요? 네모 반듯한 남향을 사야 되잖아요. 네, 네모 반듯한 게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락도 네모나게 만들었고 그 중에도 또 차별을 더 인간이다 보니까 구품도중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또 차별을 두는 거야. 너는 법력이 세고 너는 법력이 중간이고 너는 법력이 낮고 다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최초의 무량수는 무량광으로 돼 있을 때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누구나 부처님 곁에 태어나서 아미타불의 법문을 듣고 재빠르게 그렇게 태어나서 다시 열반에 들어서 영원히 소멸되는. 그럼요, 그럼요. 팔공독수. 다 뭐든지 다 깨닫게 해주는 거야. 새도 법문하고, 막, 강아지도 법문하고, 다 법문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졸지 마, 수행해. 2시에 왜 조니? 일어나서 절이라도 하렴. 계속 잔소리 하는 거야.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에이씨, 빨리 열반해야겠다. 열반에 드는 거야. 어찌됐건 그곳에도 장부로 그렇게 태어나니까 그 성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추가하셔야죠. 아유, 저처럼 말고 더 수승하게. 저는 알기만 많이 알아. 실천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대신 금생에 성불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말로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행으로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끝은 무조건 실천입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표현한 그거는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실천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 걸음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으로 하나 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박사는 척척 박사잖아요.
척척 박사, 척척이잖아. 자연스님은 실천을 하시잖아요. 오늘도 여기저기 실천하러 다니잖아. 자연스님 신발은 거의 한 달에 한 클래식 사셔야 될것 같아. 우리 친한 스님들 몇분 계시거든요. 광우 스님, 자연스님, 우리 준한 스님 요즘 좀 쉬게 해가지고 문경에서 좀 쉬고 있는데, 신발을 한 달에 한 클래식 사야 되니까 좋은 거 사지 말라고 제가. 환경 오염된다고. 가급적 대중교통 타고 다니라고. 타이어 도로에 밟고 다녀서 안 된다고. 아주 뭐그 정도로 실천행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 45년간 뭐 하셨습니까? 사람 만나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 법을 알려주러. 그와 똑같은 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앉아서 수행한다고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제가 오늘 맨 마지막에 준비된 행에서 주련이 있는데, 뭐든지 수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히말라야를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앉아서 깨달을 수도 있고, 누군가 물구 나무 서서도 깨닫습니다. 물구는 누워서도 돌아가실 수도 있고, 저희가 모셨던 봉철 큰 스님이라고 계신데, 어른 스님은 옆으로 누워서, 그 스님이 좀 약간 도인이셨어갖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칠성사이다 잔에 소주 한잔딱 드시고 옆으로 해서 8시 반에 들이쉰 호흡을 내쉬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병 하나 없이 안락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가르침을 저희가 이어서 지금도 홍대선원에 그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출가 초반에 봉철 스님을 그렇게 만나서 법을 배우고 삶을 배웠던 그것들이 그 모든 게 다 도이고 모든 게다 법이고 모든 게다 수행. 여러분도 수행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고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받아주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또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수행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법력은 집안에서는 저보다 높아요. 가정을 그렇게 꾸릴 수 있을까요? 전 절대 못합니다. 저는 A형의 결벽증이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 지금도 저는 하루에 두 번씩 청소기를 돌립니다. 저희 속과 모친은 항상 이게 출가해서 다행이다.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 얼마나 고생시켰겠니? 큰 업을 지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전 제자들 교육시키면서도 그냥 막 가슴이 불타고 막 열받아 죽겠는데 여러분들 다 참고 키우시잖아요. 사랑으로. 자비심이잖아요. 모든 걸 용서. 애들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다 용서하시잖아요. 오늘도 또 누군가는 집안에서 지질이 말을 안 들었었을 거야. 그렇죠? 그래도 또 용서하고 나오고 저녁에 갈 때쯤은 저녁에 뭐 해주지? 맛있는 거 사줄까? 그렇게 용서하고 하는 거예요. 더 대단합니다.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유산을 물려주고 함께 살고 그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다 수행입니다. 절대로 수행하는 게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러그러하게 내 할 바를 하면서 사시면 그 자체가 다 법이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것이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불교가 있는 것이고 불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인과 그 자체입니다. 하나도 인과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한 것을 바로 법에서, 불교에서는 관계성에 의한 삶. 인과는 그냥 있기 때문에 요게 생겼다가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맺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의 시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하면 다음에 생길 또 다른 결과가 그와 비슷한 게 다가옵니다. 빨리 그 원인을 알아서 해결해서 이와 같지 않은 것 이와 다른 길을 택한다면 다음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오겠죠. 불교에서 그거를 참회라고 하는 것이고 인과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미세한 변화가 10년, 20년 삶의 끝에 갔었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 있겠죠. 철도길이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철도길이 틀릴 때 확 틀리지 않죠? 그럼 철도 넘어져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면 안 돼요. 미세한 한 걸음이 아주 작게 꺾여있는 그게 저 끝에 가면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거죠. 이 바꿔주는 힘이 바로 불교의 불법이에요. 바꾸지 못하고 이 길대로 그대로 가면은 바로 업이 되는 겁니다. 그 원칙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선한 원인을 쌓으면 즐거운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쌓으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라는 선인 락과 악인 고과만 아시면 돼요. 과거에는 산스크리트어가 약할 때는 선인 성과 악인 악과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선인 락과의 악인 고과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받아지는 사람과 내 주변이 선과 악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신이 있다라고 하면 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은 걸로 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힘들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선과 악은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받아지는 사람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받아지는 사람이 그걸 선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고마워하겠죠. 또 그래서 그걸로 또 좋은 인연을 쌓겠죠. 그럼 즐거운 결과가 오겠죠.
똑같은 선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즐거운 결과로 오는 거예요. 제가 힘들게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들이 저랑 이야기를 나누시고 반응도 좋으시고 경청해 주신 거 전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락과를 얻고 있는 거예요. 힘든 길을 또 돌아가겠지만 이제 학인 선생님들 가면 또 사고를 쳤을 거야 분명히. 그럼 저는 이제 고통스러운 거야. 아 이것들을 진짜 또 그렇게 해도 싫어하다가도 또또 챙겨갖고 졸업시키면 또 뿌듯해. 락과가 나오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선인 락과 악인 고과에서 삽니다. 이 원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언가의 원인을 할 때 이게 선일지 악일지를 좀더 고민하고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만약에 고통스러운 결과가 왔다면 아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원인을 쌓았었구나 하고 스스로 참회를 해야 됩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탓을 하는 거는 화살이 돼서 오히려 되돌아와서 나를 찌릅니다. 찔린 화살을 빼려고 노력해야지 누가 쐈는지를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암경에 나오죠. 찔려있는 화살을 빨리 빼야 삽니다. 탓하려 하지 마시고 누가 찔렀는지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업을 해결한다고 할 때 그 무명입니다. 왜냐하면 무명은 모릅니다. 무명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르는 거가 아니라 무명은 모른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어요. 불교 수행의 제일 끝에 얻어지는 게 무명업을 해결하는 겁니다. 오이 75법이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게 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법장 스님의 과학의 불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맨 끝에 나와 있는 게 무명업이에요. 그걸 해결하면 부처입니다. 그래서 누진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탓하기 바쁘죠. 뭐라도 되면 아,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주변 환경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안 좋은 인연이 쌓였던 거고. 그래서 원증해고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저 사람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이미 저 사람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내 가족이었고 내 친구였고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명은 애초에 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로 봅시다 라는 성철 스님의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라는 불기자심에 바로 자신이 있는 게 내 자신이 바로 무명이었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안에 다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먼저 보십시오. 화가 너무 날 때는 잠시 그 자리를 떠나도 좋지만 저는 다른 해결 방법을 거울 좀 보라고 하세요. 화날 때 본인들 얼굴 본 적 없죠? 진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아닌 내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때는 파순이 나온 거예요. 파순이. 마왕 파순이 나온 거예요. 파순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파순을 그림자라고 부처님이 표현한 이유도 내가 파순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그 그림자가 파순입니다. 우리 자연스님이 그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신 소댕기기에도 그 리틀부다 영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강의 때 많이 써요. 부처님 마지막 정각 때 리틀부다에서 그게 제일 잘 표현되어 있어요. 물에 비친 그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면서 시따르타 똑같은 게 등장해요. 그때 부처님이 표현하십니다. 마왕 파순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데빌이나 이렇게 악마나 그렇게 부르지 않아. 아키텍터라고 불러. 집을 짓는 자요. 틀. 나라는 틀을 만드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가둬둔 자요. 여러분들은 가둬두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파순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되실 수 있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가가실 수 있어요. 다만 여러 가지 제약에 스스로 타협했기 때문에 그 선을 못 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파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만약에 그렇게 가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화를 냈을 때 내 얼굴을 보면 파순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나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사진 찍을 때 항상 거울 볼 때 좋은 모습만 보거든요. 그렇죠? 싹 웃고 찍지. 이러고 안 찍죠? 법문할 때 제가 이러고 법문해봐. 아시겠죠? 이러고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 그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거든. 그래 그런 모습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들었어. 왜냐? 무명과 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애초에 무명이라 밝지 않다라고 해서 뭐 아는 걸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에 다가가게 하는 게 원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바로 업에 이끌려서 업대로 살게 됩니다. 법과 업은 아주 저는 한글에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똑같아. 그렇죠? 자음 빼고 다 똑같아요. 업, 법. 근데 원래 애초에 산스크리트어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르마와 까르마입니다. 같은 딱 두 개예요. 방법을 알면 법대로 사는 것이고 방법을 모르면 업대로 사는 겁니다. 업대로 사냐 법대로 사냐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판단과 내 행동이 나를 업으로 이끌지 법으로 이끌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요. 알면서도 업대로 삽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죠. 알면은 아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귀찮거든. 그 귀찮음이 파순이에요. 근데 또 귀찮아서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업이에요. 근데 업을 또 바르게 바라보면 지금 조금 업을 짓더라도 그 업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예 모르고 짓는 업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 어분 우리 당연히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어분 세 가지로 짓습니다. 신구의 삼어부에 의해서 만들죠. 뭐 말할 것도 없죠.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겁니다. 원래 생각으로는 업을 짓지 못했었습니다. 과거 불교에는. 대승으로 넘어오면서는 근데 신과 몸과 입으로 짓기 전에 생각을 먼저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먹거나 그로 인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승으로 넘어오면서는 의업, 이 생각의 업을 더 높게 칩니다. 그래서 마음조차도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마음의 참회를 하게끔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 그리고 광명진언하죠? 네, 우리 월정사는 광명진언 많이 하잖아요. 광명진언이 바로 이 마음을 밝히는 진언이에요. 비로자나의 위신력으로 모든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거예요. 와이로찬하잖아. 마하무드라. 위대하게 그냥 법의 그 각인을 내려주는 거예요. 무드라라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낱낱이 밝히는 힘을.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없게끔, 그래서 업을 짓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그럼요, 당연히. 모든 거. 저는 뭐, 광명진언도 많이 하고, 정구업진언도 많이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랑 말 불기도 해보셨지만, 정법계진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예, 네, 옴남을 가장 많이 해요. 오늘 수업도 법계잖아요. 좀 있으면 법계가 등장할 텐데, 여러분들은 법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법계에 살고 있어요. 법계가 청정할 때내 삶이 평정해지는 거예요. 아, 지긋지긋한 저런 인연이 나한테 왜 오지? 그거는 내 법계가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계를 정화해야죠. 그걸 이미 우리는 수없이 알아요. 정법계진언 옴남. 거기 다 들어있어요. 남이 당긴다라는 뜻이에요. 당긴다. 당기고 밀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당기고 밀치는 삶입니다. 누군가를 끌어오고 누군가 이끌고. 그렇죠? 자식을 여러분들이 이끌어주시고 부모님을 당기시면서 그리고 사회에서 누군가를 당겨서 직원으로 같이 살고 동료가 되고 또 밀쳐서 함께 나아가고 그 힘이에요, 그 힘. 여러분이 당겨서 전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들을 법으로서 밀어드리면 또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바로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그거는 이 다음 챕터에 나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러한 업에는, 이거 왜 작아졌지? 뭐가 잘못됐는데? 업에는 원칙이 있으네, 원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칙인데, 다행히 초록글씨는 나오는데. 업은 자업자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자업자득의 원칙이에요. 이게 산스크리트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업을 지은 그 본인에게. 업은 타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 탓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요새 막 금수저수에서 부모 탓하는데 제가 강의 때도 꼭 얘기해요. 대학생들 강의할 때. 부모 탓하지 말라고. 네가 공부 안 하고 네가 돈안 벌어서 못 사는 거지. 왜 부모님 탓하냐고.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옷 입히고 먹이고 다 하는데 그거면 됐지. 뭘더 가지려고 하냐고.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넘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다 아미타불과 같이 위신력으로 내려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돌보셔요. 추울까봐 걱정해. 배고플까 걱정해. 너무 걱정해서 살쪄. 그러면 아플까봐 또 운동시켜. 그렇잖아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위신력이 위신력. 아무나 못합니다. 아미타불이 그 땅, 보토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또그 위신력이 가득 차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위신력을 스스로 끌어올려서 가족을 위해 함께 사시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저는 그걸 못한다니까. 그래서 출가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 여러분 저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볼때 저는 출가의 생활로서 위대할 것 같지만 제가 보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위대한 삶.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해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렇게 함께 바라봐주는 삶을 사는 거죠. 어찌됐건 그러한 모습을 그래서 업에서는 자업자득. 또 다른 뜻으로 인과 응과 응보.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응보에서 응을 제일 중시하셔야 돼요. 탓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야 된다. 내가 혹시라도 업을 졌으면 마땅히 받으십시오. 탓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과보를 욕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찰나가 바뀝니다. 용서하기 힘들지언정 용서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십시오.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반드시 바뀝니다. 죽을 것 같이 싫어도 한 2, 3년 헤어져 있으면 오랜만에 만나면 그래도 반가워. 아유, 저 왼수 같은 그래도 살아는 있네. 그렇잖아요. 그죠? 뭔지 알죠? 이 마음 뭔지 아시죠? 가족끼리 그렇게 막 괴롭히고 맨날 재산 싸움하고 살다가도 나중에 되면 그래도 가족밖에 없어. 가족도 찾아. 걔는 건강히 지내나? 그 걔는 잘 있대냐? 그러면 궁금하면 전화해봐요.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사는 거를 바로 우리는 법계. 다르마 다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투, 나르마. 나르마 말고도 아까 맨 처음에 법을 배웠죠. 법은 뭐라고 했죠? 인과 인과.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토지, 대지다. 나투가 땅이라는 뜻이 이런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올라와 있다라는 뜻에서 바로 법계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계는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육도윤회입니다. 우리는 육도윤회를 함께하는 불교 내에서 육도윤회를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천을 함께하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랑 같은 법계에 사는 중생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살아봤어요. 저도 살아봤고 여기 육도윤회 안 해보시면 한 번도 없어요. 살다가 너무 힘들거나 교통이 너무 채찅 있으면 뭐라고요? 아, 지옥 같네. 지옥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업식 속에 지옥하고 살아본 거야. 너무 맛있는 걸 먹거나 너무 기분 좋으면 어때요? 와, 이거 극락이다. 와, 이거 완전 천국의 맛이다. 그러잖아. 살아봐서요, 그것도. 살아본 거야. 우리 자식들 막집 너무 어지럽히면, 야, 진짜 아수라장이다. 아수라장을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살아봤으니까 아수라장의 모양을 아는 거예요. 아수라장을 해본 거예요. 우리 욕할 때 뭐라고 해? 그래서 강아지라고 막 하잖아요. 축생도 다 경험해보고, 야, 이 축생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진짜 축생같이 사는구나. 안 해본 게 없어. 이 중에 다 해봤죠? 이 중에서 표현 안 해보신 거 있어? 막 개걸스럽게 먹으면 뭐라고 해? 진짜 아기같이 먹는다라고 하잖아. 아기같이 먹는다고. 그렇게 먹어봤으니까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 경험해본 거야. 근데 지금은 인간으로 태어났어. 사람 몸밖에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법을 알고 법다운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중에 뭐 하나 걸릴지 몰라요. 참고로 뭐 경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인천으로 다음에 태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전에서 지옥골을 면하는 것들을 많이 말하는 건 그만큼 지옥을 많이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 가도 돼요. 이미 포화 상태야. 땅이 없어. 그만 가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끝없는 데 넣어버리는 거야. 무간지옥에. 가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잘 섬기고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돼. 왜? 부처님에게는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천인사라는 이름이 있죠. 인천의 스승이에요. 인천의 스승. 경기도 인천에서 스승이 아니에요. 사람과 하늘에서 스승이란 뜻이에요. 나머지 육도윤회의 사도는 부처님이 스승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존재도 다 성불할 수 있지만 부처님을 인천의 스승, 천인사라 부르는 단한 가지 이유는 인간과 천상의 존재들은 사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참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그두 개를 두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래요. 고민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존재들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본능대로 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시고, 즐거운 걸 찾으시고, 성내지 마시고, 아낄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때 내가 인천의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좀더 잘하시면 천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어요. 천으로 안 태어나도 됩니다. 열반에 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또 하나 꿈꾸셔서 다음 생에 장부의 몸으로 태어나셔도 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꼭 출가는 꼭할 거예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뭐가 제일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냥 매일 즐거워요. 일일쇼일이에요. 그냥 일일쇼일.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삽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겐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 24시간의 밀도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의 하루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본능대로 사는지, 법대로 사는지, 법을 추구하는 사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육도윤회를 내가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법계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조금만 시간 나거나 심심하면 뭐 하죠? 핸드폰 하죠? 얼마 안 됐어요. 10년도 안된 사이에 새로운 법계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 법계는 이미 예전에는 가상현실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가상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24시간 중에 대략 12시간 가까이를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인터넷 법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거를 인터넷 까르마라고 표현을 해서 한때 뭐 이제 법보신문에도 연재를 좀 하고 뭐 책으로도 출판하긴 했지만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인터넷으로 하죠. 연락도 뭘로요? 카톡으로 하잖아요, 카톡. 전화하는 것보다 요새 카톡이 더 많아요. 어느 순간 이제 저도 모르게 전화가 좀 불편해. 전화하면 약간 좀 창피해, 뭔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카톡으로 해요. 그러다가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야. 제가 쓰던, 저 뭐야, 선풍기가 고장이 나갖고
그 오아라고 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AS를 맡기려고 했는데 카톡에 보면 이제 AS 센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화하기 불편하니까 창피하고 해갖고 이제 스님이고 하니까 봤더니 있더라고 해서 아 여기다 AS 신청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막 쳤더니 이제 거기서 상담원이 딱 연결이 되었고 상담을 막 해주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상담원이 저도 이제 욕심을 냈던 거죠. 아 제가 쓰는 제품이 이제 한 6년 정도 됐는데 오래된 제품이어서 새 제품 교환 프로젝트가 있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보내주시고 5만 원인가를 이제 하면은 그걸로 이제 뭐랄까 이 금액에 대한 것들을 해서 해주신대 우리 자동차 뭐 이렇게 다시 팔듯이 하듯이 그랬고 아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거를 이제 우체국 분께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이제 5만 원 송금해줬죠. 근데 연락이 왔어요 다음날. 아이 보내주신 계좌가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겨서 요게 좀 했으니까 다시 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고 환불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또 강의가 많다 보니까 막 급하면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15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해. 왜냐면 우체국분이 연락 오죠. 거기 이 수취인불명예에서 이 반송된대요. 그리고 왜냐면 해인사 우체국분은 항상 똑같은 분이 오시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왜요라고 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랬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랬고 이제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하다가 거기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지금 직접 전화로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말을 뱅뱅뱅 돌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제 물건 반송된다라고 연락이 왔으니까 전액 환급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고객님 이래라면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급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좀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곧바로 하청 경찰서에 가서 얘기했더니 이제 그게 요새 새로 생긴 보이스피싱이라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이용한. 그리고 회사에 전화해줬어요. 그 회사에 전화해갖고 나 이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이런 걸로 피해자가 많을 것 같은데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쪽에서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해갖고 뉴스를 좀더 일찍 나와줬으면 내가 안 걸렸을 텐데. 그만큼 이 법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핸드폰도 요새 돈을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예요? 보이스피싱이죠, 말 그대로. 뭐 이게 계좌로 돈을 보낸다든가 핸드폰에 그런 걸 깔아가지고 돈을 뺏긴다든가 엄마 나 지금 다쳤는데 여기로 빨리 돈좀 보내주세요 그런 거그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인터넷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편리함을 줬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이어지게 되었고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것들이 영원히 남겨지게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남아있죠. 단편적인 모습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는 기록입니다. 기록의 기록. 그거를 몰라. 그냥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정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은 편집이 가능해.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게 불확실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인터넷은 별의별 뉴스가 다 있죠. 막 우주인부터 UFO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다 있잖아요. 가끔씩 막 예수님 환생했다라는 것도 영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타는 집에 막 이렇게 있어 보면 나중에 보면 사진 그 합성한 거나 별의별 게다 있어요. 공중부양도 있어요. 공중부양. 공중부양 사진부터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속이고 현혹시킬 수 있고 얼굴도 똑같이 만들 수 있고 요새는 목소리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을 주게 된 바로 업장, 새로운 업으로 등장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인터넷 까르마라고 부르게 됐고 그 까르마는 까르마, 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업자득, 인과응보에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인터넷 가상 공간이 실제화되면서 카톡, 밴드, 유튜브, 다양한 것들이 나의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고 그게 또 왜곡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세상이 된 것이죠. 또 우리는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자비심을 갖고 살려고 하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굉장히 또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악성 댓글을 달다거나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최근에 제가 가리키는 스님 한 명이 이제 제 학인이었죠. 그저께인가 제가 들었는데 성지순례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서 스님이랑 목사님이랑 수녀님이랑 같이 TV에 나오는 거래요. 거기에 나와갖고 이제 설렁탕 먹는 장면이 나왔었대. 이게 엄청 악플이 달려갖고 저한테 이제 고민이 돼서 전화 왔더라고. 스님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자기 딴에는 분위기를 맞추고 지범개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욕을 먹을 줄 몰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대응하지도 말고 이거를 해명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지금 무슨 말을 하든 기름을 걷는 것이고 너가 무슨 표현을 하든 간에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죠. 시끄러운 소란이 있고 부처님을 욕하는 게 있더라도 7일이 지나면 다 가라앉을 것이다. 끓어오른 냄비에다가 그 불을 끌려고 뭘 갖다 부어도 다 타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냄비를 그 불에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식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식은 냄비에 뭘 넣어도 끓지 않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도 많이들 보시죠. 초창기에 유튜브를 보셨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더 자극적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먹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연예인들 나오는 거든가 정치나든가 너무나 자극적인 그 자극적인 파도 속에 우리도 함께 휘말리다 보니까 그것들이 당연하게 인식되고 근데 우리 주변의 삶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딘 사람들은 이 현실에서 뭐 묻지마 범죄라든가 말할 수도 없는 범죄들이 막 생겨나죠. 작년인가 막 진짜 있을 수 없는 범죄도 생겨났죠. 사람 죽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죽여봤다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근데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이미 침투되어 있는데 이 공간의 윤리와 도덕 계율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 안에는 익명이 보장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내 이름을 속이고 내 행동을 숨기고 그렇게 누군가를 욕하지만 그걸 나는 사회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사회를 바르게 만든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훨씬 많죠. 적어도 불교인들은 그 공간에서 내가 업을 짓고 있다라는 것들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카톡이 됐던 유튜브가 됐던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던 그 신문 기사를 보던 간에 그것을 법으로서 다가서게 그리고 법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과 인터넷의 그 모습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괴리도 없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요새는 쇼핑도 뭘로 하세요?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로켓으로 쏴주잖아요. 로켓 배송인가 봐요. 여기서 오잖아요. 대전에 있지 않아요? 그 뭐지? 그죠, 그죠? 엄청 크다면서요. 항상 대전에 있어. 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편리함 속에 또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랑 공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편리함은 우리가 법으로서 받아들이지만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업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활용하고 내가 쓰는 거지만 내가 그로 인해 힘들 때도 생겨요. 그래서 그것들을 볼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요새는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라인 폭력, 학교 폭력, 또는 막 이렇게 사람들 괴롭히는 거, 악성 댓글,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고 이게 우리야 현실에 동떨어진 것들이 아닌 것이죠. 즉 인터넷 법계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인과 속에 함께하고 있고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것이고 그 특징은 우리가 사는 삶보다 좀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으로 다가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제 연자재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연자재가 뭔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인터넷은 연자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연예인들 그 마약 뉴스 나오기 시작했죠. 이미 앞에 다 그 한 번씩 갔다 오신 분들도 다시 다 소환되죠. 하다못해 이승철도 나오더라고. 이승철 마약 사건은 90년대 초반 사건이죠. 지금도 나와. 그냥 막 유아인 나오자마자 막 또 누구야 저 영화배우 나오고 막 지드래곤도 나오고 막 연예인들 막 주구장창 나와요 다. 안 나와도 돼.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자기들 죄도 받은 사람들 그중에 안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받은 사람들도 있고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도 다 그렇게 생겨났죠. 한때 또 미투도 있었죠. 그러다 보면은 미투도 또 약간 왜곡돼 버렸었어요. 미투 아닌 미투가 더 생긴 것도 많아요. 김건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희생자죠. 그때만 해도 뉴스에서 엄청 그걸 때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대법원까지 간 끝에 아무 죄도 없다는 게 했지만 이미 이혼됐고 본인은 이미 폐인이 돼서 방송에도 못 나오죠 지금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또 제 친한 선배 스님 중에서도 라디오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미투에 걸리셨어요. 엄청 활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미투가 아니었어요. 결국엔 판정이 나기로 그냥 고생해요라고 해서 어깨 툭툭 두드린 거를 그쪽에서는 그렇게 미투로 고발을 해버렸던 거예요. 이분은 그때 나이가 젊었었어요. 제 나이쯤 됐겠네. 벌써 돌아가신 지한 7년 가까이 됐으니까 못 견디셔갖고 승려로서 한 평생 수행을 하고 왔는데 그걸 못 견뎌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해서 그렇게 자살하셨어요. 그때 도반 스님들이 너무 많이 울어요. 우리 선배시니까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가? 옳은 것을 하기 위해 사회운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동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까지 생긴 거를 그와 편승하면서 그렇게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드는구나. 근데 그 희생자가 이제는 과거에는 특정 몇 명이었다고 하면 이 지금은 무분별한 무차별적인 것이 되면 내 옆에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낀 거죠.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인과응보로 또는 연자재로서 다시금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불교도 최근에 큰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큰일이 또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또 그 이전에도 큰일을 겪은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회자되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로 인해 누군가 어떤 스님들은 또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공간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불교인이라고, 그리고 불교를 배우는 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더 떨어진 상태에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법의 힘으로써 그러한 인터넷 까르마를 방지하고 소멸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글자가 조금 깨져서 지금부터 이제 등장하는 건 부처님의 직설에 가까운 경전을 제가 뽑은 것들로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전은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그나마 부처님의 가장 직설, 직접 말씀하신 거에 가까운 거라고 표현하는 게 숫다니빠따, 담마빠다, 그리고 뭐 니까야 또는 율장 그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경전이나 그때 그 모든 가르침이 일상생활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손에 안에 있는 또 다른 세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거기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다른 인과 또는 업을 그렇게 해서 방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또 가족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고 그로 인해 힘들어할 주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는 그렇게 해서 저같이 또 사기당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한 분이 바로 전법을 하시는 분이고 포교를 하시는 분이고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함께 닦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담마빠다 우리 흔히 법구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 남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만을 바라보라. 우리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 그렇죠? 일단 남의 말 듣지 않아. 막 하면 아니야. 일단 기다려. 내말 들어봐. 근데 나는 나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나는 나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도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화를 낸다는 걸 보지 못해요. 남이 화나는 걸 너무 많이 보지만. 하지만 모든 잘못과 모든 실수는 내 안에서 생깁니다. 저도 지금은 자랑스럽게 보이스피싱 당한 거를 말씀드리고 그때 너무 창피했어. 너무 탔던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생겼지라고 하지만 그 채널을 열어서 말을 건게 저니까. 지금은 그래서 법문에 이렇게 잘 활용해요. 너무 좋아하셔요, 다들. 제일 관심 가죠. 아, 법장 선생님 보이스피싱 당했었대. 다들 그것만 기억해. 그런 거예요.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르침으로 전달할 수 있던 거예요. 괴로움으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 나의 소중한 15만 원이 날라갔네. 15만 원이면 내가 대략 한 달을 먹고 사는 데서 제가 한 달에 15만 원도 안 씁니다. 저 절에서 돈쓸 일이 뭐가 있어요? 유일하게 쓰는 게 자판기에서 콜라 뽑아 먹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절에서 그냥 수행만 열심히 하면 되지. 절에 돈쓸 데도 없어요. 뭐 파는 데가 없어요. 제가 염주 사러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팔만 대장 뭐살 일도 없고, 그죠? 공부할 때뺀 거. 네, 그런 거죠. 제 잘못인 거죠. 내가 한 행동이었고, 내가 하지 않았으면 안 했었을 때는 내가 한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원망하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순간 또 다른 괴로움으로써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게 된 것이겠죠. 반맛바다 똑같이 이어지면 나옵니다. 스스로 악을 행하면 자기에 의해서 내 자신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다시 깨끗해지는 것이죠. 깨끗함이나 더러움은 자기 자신에게,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는 할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할 때 바로 다른 사람도 함께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법계 진언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있기 때문에 법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할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친구 보면 알죠? 친구 보면 바로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리 감춰도 친구 보면 바로 알아요. 비슷한 무리끼리 모이거든요. 쟤는, 그래도 저는 제 법계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원재 스님, 준환 스님, 다제 법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내 도반들이 말썽을 안 부려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경책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같은 법계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법계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키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과감하게 경책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법장 스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스님,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충분히 그러셔도 돼요. 실수할 수 있고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환호해 주셔서 제가 막 해인사에 가서 스타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전 그냥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감 스님이에요. 동대 가면 그냥 교수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길 가다가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보지 뭐지? 하면서 조선시대 사람인가? 약간 거의 그런 거 보죠. 아니면 뭐 서울역정장 가면은 보살님 한번 찾아보시고 신문 주면서 행복으로 초대하시려고 이렇게 젊은 분이시여 내가 그대를 행복으로 초대하겠나이다. 딱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면 전 그분들 오면 되게 좋아요.
제 말을 잘하죠? 그분들에게는 더 설법을 잘해줘. 보살님, 여기 잠깐만 앉아보세요. 저이 가르침이 너무 궁금한데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막 한다. 저 여기서 내리는데 같이 좀 내리면서 계속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너무 좋아하지, 그분들은. 좋습니다. 계속 얘기, 가는 길인데 이쪽으로 계속 가시죠. 라고 해서 얘기 듣다가 이제 거의 도착하면 조계사예요. 그럼 저한테 막 욕해요. 막 욕하는 분들 많아요. 아, 막 소리 지르고. 아이, 중이 막 그러냐고. 막 그럼. 방금 전까지 저를 스님이라고 부르고 행복으로 초대하신다가 지금 사탄의 얼굴을 하고 저에게 욕을 하고 계시다고. 이게 행복으로 초대하는 게 맞습니까? 저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려면 저를 존중해 주셔야죠. 그럼 얼굴 시뻥이지. 근데 그중에는 조금 이제 마음이 열리는 분은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거기서 욕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그렇죠. 지혜롭게 대처하면 돼요. 아, 싫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더 좋아해. 왜냐하면 그러면 지하철에서는 패자가 됩니다. 저는 질 수밖에 없어요. 준한스님이랑 저랑 친하다고 했잖아요. 준한스님 은사스님 누군지 아세요? 현각스님이라고 외국인 스님이세요. 하버드 나오신. 현각스님이랑 저랑 준한스님 셋이 엄청 친합니다. 옛날 화계사에서 같이 이제 있었을 때는. 네. 화계사 가려면은 그 4호선 타야 돼요. 4호선에서 3호선 한번 갈아타야 되는데 3호선 갈아타고 막 가다가 저녁 한 7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막 가는데 그때도 행복으로 해주던 분이 오셔서 그분은 좀 셌어.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현각스님이면 이게 아버님 땅에 태어난 아들이여. 무엇 때문에 이 사탄에 뭐막 해갖고 막 얘기해. 사람들이 막 이제 동조해서 보는 거예요. 막 형각스님이 가만히 있다 얼굴이 하얘세요. 코도 엄청 커. 막 시뻘개지 막 참다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냐고. 누구보다도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막 하다가 왜 그렇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형각스님이 벌떡 일어났다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너 때문에 너. 너 때문에 보세요 얼굴 시뻘개지고 막 거기 사람들 다 박수치고 와빵 터져가고 막 웃음거리가 되니까 거기 무슨 얘기야? 전 여기 열리자마자 막팍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타요, 다시 타. 아이고 그때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대처 능력이 좋아요. 하긴 스님들한테도 꼭 얘기해요. 이렇게 대처하라고. 그러면은 동조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화내면 그 화가 너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올 거다. 그럼 그분들은 우리를 주홍으로 보지 스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근데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해주면 누구라도 다 스님으로 대해줘. 스님다운 행동을 할때 스님인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본인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처럼 항상 내 주변에 생겨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신을 경책하고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여러분, 그대들은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미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살수 있다.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전기입니다. 스스로 바르게 지키고 바른 생활을 하면은 그대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키지 않고 바른 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스스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병이 생겼다는지언정 탓하지 마십시오. 그 병이 내삶 어딘가에 원인이 돼서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됩니까? 저는 일본에서 9년의 유학을 했습니다. 9년을, 동일본 대지진 터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잖아요. 근데 도반 스님들이 다 저한테 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원자력 피폭돼서 죽는다고. 나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한국에 살아도 한국에서 죽을 텐데 때 되면 죽잖아요. 일본 가서 공부하다 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냐? 그래서 그냥 떠나요. 9년을 공부하고 열심히 이제 해인사 와서 제가 올해로 이제 7년 차입니다. 7년 동안 이제 학인들을 지도했는데, 이제, 그쵸? 올 초지. 아, 작년 말이구나. 작년 11월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에 결절이 있습니다. 추석 검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1월에 한번더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1월에 해인사에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나고 1월 말쯤에 추석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의사 선생님 상담을 제가 왜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제가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닌데 갑상선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원자력인데 원자력 방사선 노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이 유난히 갑상선 그 암이 많은 이유가 원래 검사 안 하면 모르는 병인데 하도 검사를 섬세하게 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반 스님들이 다 그랬어요. 야, 너 일본 살아서 피폭돼서 그런 거라고. 처음엔 그래서 아 그것 때문인가? 너 의사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제가 일본에서 오래 그게 원인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이켜 봤더니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9년을 사는 동안 사고 한번 없었고, 유학 가신 스님들이 속태를 많이 합니다. 여러 인연들이 생겨서. 그래서 스님들이 유학 갈때 많이 좀못 가게 하는 이유들도, 젊은 스님들이 가는 걸좀 반대하는 이유도, 과거에 그런 분들이 유명한 스님이신데 지금 스님 아닌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그랬었는데, 그런 유혹 하나 없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뭐 경제적인 거 조금 어려웠던 거 빼고는 뭐 다친 데 하나 없이 그냥 일사천리 착착착해서 박사까지 받고 뭐 와서 뭐상 받고 뭐 하고 너무 좋은 일만 있었어요. 너무 좋은 일만 생기는데 이런 거 하나 생기면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의 그냥 선물 같은 거라고 지금은 얘기해요. 제가 올 4월에 수술했어요. 1년도 안 됐습니다. 티가 하나도 안 나죠. 네, 저 수술하고 2주 만에 해인사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온, 이제 주지스님이 뭐라 하셨어요? 좀 쉬다 오라고. 한 1년 쉬라고 했는데, 농담상 1년 쉬면 잘릴 것 같아서 일찍 왔고. 가장 돌아온 이유는 해인사에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승려로 살수 있는 하나의 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살수 있는 하나의 힘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서원인 겁니다. 여러분에겐 각자의 서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가족이 화목하거나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 서원은 교학입니다. 학인들을 가리키고 학인들과 함께 사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제가 비구법장으로 있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저의 존재는 제가 갖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아왔고, 한두달 정도 강연은 못했어요. 그때가 학기 중이다 보니까 강의도 되게 힘들어서 학생들은, 이제 대학 강의도 해야 되니까, 대학 강의는 연단에 서야 되니까 학생들한테도 미리 좀 얘기해서 가급적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긴 했지만, 한 10월 달부터는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해서 목소리도 쩌렁쩌렁하죠? 근데 참고로 여기 한96% 돌아온 겁니다. 제 목소리가 100%로 돌아오면은 나중에 집에 가시면 약간 머리가 아파요. 사자후를 맞으셔갖고, 이렇게 두통이 있지 싶어요. 이게 쩌렁쩌렁 울리거든요, 제 목소리가. 여기 올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회복되고 했지만, 그거를 제가 원망하지 않고 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뭐, 어떠한 마음도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여기 지금 밴드 하나 붙어 있어요. 네, 보이십니까? 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도 몰라요. 티도 안낼 뿐더러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냥 똑같이 삽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도, 그래서 제가 지지난달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기검진 갔다 왔는데 너무 좋대서 항암도 안 해요. 암 수술하는데 항암을 안 합니다. 음식 같은 거뭐 가려야 되는 거 아니, 그냥 다 드세요. 스님은 치료가 엄청 잘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운동하고 일상을 똑같이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암 환자가 암 환자 같이 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고. 낙담하거든요. 우리 아프면 낙담하지 않습니까? 저도 엄청 낙담했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신문 기사로 좀 써달라고 해서 요번에 뭐야, 현대불교 신문에 쓰긴 했는데, 거기도 제 마음을 그대로 담아놨는데,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어서 이렇게 또 다른 인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걸 선물로 받아들이는 순간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아플 때 주변을 좀 봐주세요. 여러분을 염려하고 있을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픈 거는 지나갈 것뿐입니다. 내 스스로 너무 아프다는 걸 담는 순간 낙담하게 돼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엄청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나쁘게 살지 않게 노력했고, 신심 있게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암이라는 게 생길 수 있을까? 한 2주 정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마이불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혼자 이제 산에 해인사 마이불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문득 생각나더라고, 그냥. 그것도 그냥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확실히 달라지겠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한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마음 하나 바뀌면 바뀐다라고 하잖아. 마음 하나 바뀐다는 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바라봐 주는 거잖아. 그때 딱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 한 자락 하지만 말이 쉽지, 행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 순간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바꾸시면 돼요. 저 역시도 그렇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어떤 티도 안 내잖아요. 안 그랬으면 오늘 전화했겠죠. 제가 눈도 많이 오고 암 수술을 한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좀 천천히 가겠고, 강의도 한 시간만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뭐. 전혀 없잖아요. 뭐 더 해도 되냐고 물어볼 정도니까. 즉 내가 감사합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다니빠따에 나온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를 살아가고 살아야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 즉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의 행동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고, 지금 너의 행동에 의해 바라문, 깨달은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이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여기 문수선언이지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선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불교에서 무엇을 닦습니까? 불법을 닦고 그거를 수행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수행, 이미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행을 닦는 겁니다. 그렇죠. 수행을 닦을 때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만 닦아서는 행동하지 않죠. 행동하면 근데 마음이 같이 닦이는 겁니다. 불교에서 행은 삼스카라라고 합니다.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가 오늘 깨달은 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냐에 따라 오늘 죽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살아서도 죽습니다. 근데 죽어서도 산 사람도 있죠. 법정 스님은 이미 열반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 살고 계시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행인사에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성철 스님 열반하신 지가 이제 50주기입니다. 그래도 누구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대로 행인사에서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도 분주하게 동안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부처님은 2600년 전 열반하셨지만 누구 하나 부처님이 열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 땅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가르침을 지금 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행동을 닦을 사람인 것 때문이죠. 업대로 살지 마십시오. 업은 태어남입니다. 부처님의 삶 속에 생로병사가 있지만 부처님은 생을 논하지 않습니다. 사문유관이라고 있죠. 동남서북의 문에 나가서 누구누구 만나죠? 네. 노병사 수행자를 만납니다. 부처님이 출가의 원인입니다. 이 안에 생이 들어있지 않아요. 생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요.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전생의 업에 따라. 전생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금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에서 생을 논하지 않아요. 생은 그냥 시작점이에요. 태어난 게 인이 된 것이고 이제 과가 된 겁니다. 그럼 과는 또 다른 인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태어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바뀝니다. 행동에 의해 천하게 될 수도 있고 바람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텐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엄청 가난했죠. 제가 뭐 저도 이제 40대 중후반이긴 한데 40 이제 어렸을 때는 다 가난했어요. 그때 뼈 많이 듣던 얘기가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예,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거를 불교를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엄청 공부시키죠. 왜? 그게 유일하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거든. 배우면 알게 되거든.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를 그대로 불교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무명입니다. 알기 위해 수행하시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업대로 사는 건 가난하게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일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못 쓰고 사면 가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교에서 제일 부자는 뭘까요? 베풀기도 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24시간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24시간 중에 4시간으로 쓸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시간을 갖고 사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베풀 수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여유로울 수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 시간이라도 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돌봐주십시오. 시간의 부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나를 가꾸시면은 그 시간과 함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겁니다. 시간 부자가 제일 중요해요. 절에 찾아올 시간이 있어야 오잖아요. 여기 올때 뭐라고, 못올때 뭐라고 해? 시간이 없어서. 가난한 거요. 가난한 거라고. 안 해도 될 일은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거 없어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그게 계라고 말씀드렸죠. 계율입니다. 해야 할 바와 하지 않을 바를 아는 거. 그리고 막연한 깨달음을 찾지 마십시오. 그런 깨달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풍을 못 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을 못 납니다. 출가 20년을 했어도 좀 이따 해인사 갈때 되면은 운전해서 가야 돼요. 교통신호 잘 지켜서. 신족통으로 못 간다고요. 신족통으로 못 가요. 예. 네. 제가 천안통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뵈려면 여기 직접 와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가 가상현실로 이렇게 못 나온다고요.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해인사에 이제 20년째 있는데 해인사에 저를 20년간 붙들어 놓고 있는 주련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경전과 수많은 논문을 쓰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지금 보여드릴 단 하나. 바로 해인사 법보전에 있는 주련입니다. 제가 법문 때마다 꼭 알려드려요. 이건 모든 불자님들이 너무 아셨으면 좋겠어요.
불교는 막연한 깨달음과 막연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무지개 너머에 저기 있을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극락정토를 사는 것이고 오늘 하루 여기서 깨달음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주전입니다.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 원각도량 하처, 원각 깨달음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깨달음,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현금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나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깨달은 자리고, 지금 내가 비록 살아있다 할지언정 나로서 살지 못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이 좋은 날,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진 이 순간 여러분의 삶으로서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살행으로서 살아주시면 그 자리가 바로,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바로 원각도량이 될 것이고, 문수선언의 지금 이곳이 바로 깨달은 자리, 원각이 성취된 자리일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고, 불법승 선보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